네, 레벨 3 지금 스케줄러 소개를 잠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장과 뒷장 두 장으로 되어 있고, 앞장에는 투쿤 일정, 뒤에는 복습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복습 일정은 타협이 가능하고요. 투쿤 일정은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다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브리핑은 투쿤 일정부터 브리핑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는 프로파일러 레벨 3 과정이라서 보케뷸러리를 하루에 한 챕터씩 외우는 건데, 한 챕터의 양은 약 200개, 평균이 200개입니다. 기존의 레벨 2가 조금 많았던 거에 비해서 200개 정도라면 여러분들한테 체감적으로 부담스럽지는 않다라는 느낌은 들것 같아요. 그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하루에 한 챕터씩 계속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GRE 레벨 3 파트부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고로 이거 GRE 레벨 3, 레벨 4 투입된 인력도 많았고 작업된 기간도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구할 수 있거나 해외 사이트나 해외에서 모든 교재들을 다 공수해서 직접 편입화해서 출제를 했기 때문에 가장 자랑하고 싶고 가장 여러분들한테 많은 복습을 요구하고 싶기도 합니다. GRE 복습한다는 소리는 영어적인 논리도 강해지는 거겠습니다만, 거기는 어휘도 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2년 연속 서강대, 한양대에서 또 동일한 문제, 똑같은 문제가 그대로 출제되고 있다. 이 말은 출제하시는 분들이 책상 위에 그 교재를 아직도 바꾸지 않고 계심을 암시하는 겁니다. 내가 신이 아니라서 출제자가 어디서 출제할 것이다 예상은 못해, 힘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교재가 나왔다는 소리는 나는 출제위원들이 아직 출제 교재, 출제 패턴을 바꾸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레벨 3랑 레벨 4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한 번에서 어려우면 두 번, 두 번에서 어려우면 세 번, 이렇게 반복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일정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내가 강의하는 날 당일 복습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내가 강의하지 않는 날 여러분들이 20문제씩 풀어오시는 건데, 절대로 해석에 기반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선택지 단어를 몰라서 선택지 단어를 찾아보는 것까지는 용납합니다. 근데 본문에 모르는 단어가 뭐 본문이 해석이 안 돼서 사전을 찾는 건 절대 그만입니다. 다시 선택지는 답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단어를 조금 검색해 볼수 있는 건 인정. 하지만 문제 속에 빈칸 앞뒤로 모르는 단어가 있다라 그래서 그것까지 사전을 다 찾는 건 반칙하신 거예요. 어차피 서강대든 한양대든 문제 속에 모르는 단어 있고 원활하게 해석이 안될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전 찾으시면 안 돼요. 선택지 정도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문제씩 여러분들 복습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AB 트레이닝입니다. 여러분들한테 AB 트레이닝은 이제 볼륨 3가 제공이 됐고, 야, 나는 레벨 3 김신구는 처음 만났는데 레벨 3, 볼륨 3가 너무 어렵네 싶으신 분들은 꼭 AB 트레이닝 볼륨을 3부터 할 필요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1, 2, 3를 다 제공을 해드려서 여러분들이 난이도별로 1, 2, 3가 난이도별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볼륨 3 하기에 너무 시간이 촉박하거나 너무 난이도가 어려우면 2로, 1으로 난이도를 낮추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문법 레벨 3, 이제 지금부터 이제 빈칸 200제, 밑줄 200제, 이제 문풀 강의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5월달, 6월달에 200제 프로젝트의 목적이 뭐냐? 기명모의고사라든지 기출을 풀었을 땐 그래도 2개 이상 나가지 않자, 이게 일단 기본 목적이에요. 나의 목표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복습 일정 좀 잠깐 가보세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거기 복합 레벨 2 복습을 진행합시다 라고 레벨 3 일정과 레벨 2의 일정이 똑같아요, 지금.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이 레벨 2는 절대로 머리 아프시면 안 돼요. 이거 눈으로 연습하셔야 돼요, 눈으로. 그냥 오케이, 내가 오늘 봤어, 보기만 해도 돼요.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저 여자 괜찮아, 혹은 나저 남자 괜찮아, 혹은 저 남자 느낌 별론데, 혹은 저 여자 느낌 별론데, 이것도 추후에 분명 내 평가 판단에 영향을 줄수 있잖아. 단어도 그래. 문제를 고르는데 이 단어 좀 별론데, 혹은 이 단어 좀 좋은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눈으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복습은, 레벨 2의 복습은
머리가 아니라 눈으로 자주 본다. 즉, 여기서 선생님 왜 남는 게 왜 이렇게 없어도 되니까 눈으로 자주 보는 걸 원칙으로 하셔야 스트레스를 안 받게 됩니다. 여기가 됐죠. 심화천문제랑 논리 출제 포인트를 잠깐 좀 가볼게요. 이건 헷갈릴 수 있어서 여러분들 기록으로 조금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리 독해 교재에 뭐가 있는 거냐면 신화 첫 문장이 있어요. 그리고 해석의 난이도는 그냥 서성한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성한이 어려운 건 중간에 단어가 조금 어렵지만 구문이 되게 어려워서 한 문장이 해석이 안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구문적인 눈으로 보면 얘는 사실은 해석이 좀 많이 삐걱거리고 많이 어려울 겁니다. 많이 어려울 거예요. 됐죠? 우리 독해 볼륨 2에 있는 교재입니다. 독해 교재 볼륨 2에 있어요. 독해 볼륨 2에. 됐죠?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와, 이거 지금 A등급에서부터 D등급까지 있는데 만약에 내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A랑 D등급까지만 하셔도 돼요. CD등급은 안 하셔도 돼요. 여기까지 되시죠? 이거 지금 하루에 몇 문장씩 할 거냐면 하루에 20문장씩 진행할 거예요. 목적은 다른 거 없어요. 그래, 이게 서성한급의 문장이라면 내가 도전 한번 해봐야지.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그리고 너무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난 다 못하겠어. 이게 아니고 그냥 내가 A등급과 B등급, CD로 가면서 등급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참고로.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내가 A등급과 B등급 정도 한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만 더요. 심화 첫 문장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어는 뭐 같아? 해석은 안 될 수 있어. 아이 미쳐 내가. 해석은 너무너무 안 돼. 근데 20문장을 하고 싶거든? 그러면 옆 한글 보세요. 그냥. 너무 영어에 치중하지 마시고 영어의 한글을 그대로 놨지. 너 한글은 이해할 수 있어?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국어 능력도 필요한 게 편입이에요. 됐죠? 그래서 내가 영어로 도저히 시간도 안 나오고 다 못할 것 같으면 한글을 읽었을 때 그 한글 기준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뭔 것 같아? 대충 영어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한마디, 아니 주어 동사 목적어 보 여러 문장 있어도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 있을 거잖아요. 그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끄집어낼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여러분한테 조금 과할 수는 있긴 한데 놀리지 않네. 여기는 내가 직접 출제하는 첫 문장이 있습니다. 논리에서 내가 가장 자랑하고 싶고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구문교재로 만들어졌어요. 원래 애초에는 구문교재를 만들자. 그리고 이 첫 문장은 다 대한민국 편입에서 한 번씩은 다 출제가 됐었던 논리 문제들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전원 다 기출문제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잠깐만요. 당연히 이거 당연히 해석하겠지. 근데 내 말은, 야, 우리는 왜 남이 뚫은 문제만 풀까?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결국 이게 출제가 됐던 문장이고 이게 지금은 빈칸에 채워져 있지만 출제위원이 이 문장을 만났을 때 이거 뚫어야 되겠다, 이거 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을 거잖아. 내가 직접 출제자가 돼보면 어떨까? 만약에 나라면 너는 어디 출제할 것 같아? 너는? 맞네. 이렇게 돼서 나도 직접 출제를 해보면서 내가 출제자 입장에서, 그치, 내가 출제자라면 나는 이거 낼 것 같아. 틀려도 돼. 난 이거 아니면 이거 낼 것 같은데. 그러면 왜가 있을 거잖아. 너 그거 왜 출제할 거야? 아 맞네, 이거 출제하기 위해서는 이게 단서가 될 거니까 이 부분이 출제가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네. 지금 연습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됐죠? 그리고 5월 6월달 화려하게 비상하세요. 지금 7월부터는 여러분 재밌어. 그냥 맨날 국민대급 풀고 여러분 하루 동안에 국민대급 1개념만 풀어서 이게 뭔가 출처 원리도 알고 김신 그냥 어떻게 풀면 됩니다 그래서 내 손도 보여주고 하니까 막 재밌을 거거든. 점심 먹고 나서 한번 더 하고 싶을 거라고, 혹은 저녁 먹고 싶어서 저녁 먹은 뒤에 한번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그냥 자꾸만 풀고 싶고, 여러분 아시잖아, 틀린 거를 가지고 공부할 때 이거 진짜 공부 잘 되거든.
근데 지금은 다양한 영역별로 뭔가 채우고 암기하고 분석하고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해놔야 후반부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남들보다 기출을 조금 더풀수 있는 여력이 더 많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편입은 보통 전반기에 출발하는 학생들, 즉 여러분들, 그리고 하반기에 출발하는 7월에 시작분들, 이제 보통은 이제 양분되는데 일반적으로 9월이 되고 10월이 되고 상위권 파이널반에 들어갔을 때 상위권을 선점하는 게 결국 여러분들이라면 나는 조금 더 욕심 갖는 게난 맞다고 보여져요. 근데 이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데, 아, 미쳐. 선생님, 저 이과예요. 혹은 나 문과인데 영어를 못해요. 혹은 문과인데 학교 병행에 시간이 너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논리에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 지금 뒤에 보면 밑줄이 그 해에 어디가 출제가 됐었는지 밑줄을 다 쳐놨습니다. 그리고 밑에 바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밑에 해석도 다 적혀 있습니다. 해석도 다 되어 있고요. 어디가 출제됐는지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만 남았지. 해석도 알지? 정답도 알지? 그러면 최소한 단서는 체크하자. 밑에 해석지도 다 보고 있는데 정답이 어디가 출제되는 것도 정답도 나왔고 밑에 해석도 있다라면 어디가 근거라서 그게 출제가 됐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좀 해주셔야 돼요. 5월, 6월 때 논리에 이렇게 힘을 좀 쏟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죠? 여러분들 좀 욕심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